네, 라스트 찬스입니다. 토마토 TV에 많은 추천주의 코너가 있고요. 이 추천주들을 모아 현재의 성적,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떤 종목군 눈여겨보면 좋을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먼저 오늘 추천주 듣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니쌤을 주셨어요. 이 종목 반도체 관련주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한 주 동안의 시장 움직임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이 유니쌤도 크게 조명받지는 못했습니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유니쌤이 상당히 차트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못 갔죠.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가, 일봉상 60일 이평선을 이탈했죠.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0일 이평선을 이탈했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종목도, 60일 이평선을 이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전부 다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종목군도 전부 다 60일 이평선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나와 있는 유니쌤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스크러버, 우리가 정화장치하고 우리 온돌 조절장치 칠레라는 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사실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가장 먼저 매출이 반영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1차 목표가 11,200원, 그 다음 2차 목표가 12,800원, 이렇게 제가 제시해 드렸고, 손절 라인을 7,900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그대로 유지하겠고, 기본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반영하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관심있게 보시도 크게 무리 없고, 지금 자리는요, 거기가 저점 부근에 지금 놓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걱정하지 말고 이 종목은 보유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주들이 좀 살아나야 될 텐데요. 이럴 경우에 유니스템 또 크게 조명 받을 수 있겠다. 따라서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유니스템을 들고 있는 기간 가운데서 가장 좀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해뜰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손절 라인 7,900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1,200원, 1차 목표가, 이렇게 기억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도 알려드릴게요. 전문가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 네,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바이오 플러스, 심심치 않게 이 종목 방송에서 요즘에 좀 회자가 되더라고요. 어떤 매력을 높이 사시나요? 네,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바이오 플러스라는 기업, 우리가 히날루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HA 히날루산이라고 해서 응용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 힐라루산 필러 업체인데, 우리가 KFT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최근에 우리가 KFT 종목 중에서 제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뭐 클래시스라든지 원택이라는 기업 자체는 주가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아마 이제 바이오플러스도 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중국 수혜주입니다. 왜 이게 중국 수혜주냐면, 지금 제가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의 매출이 한 7%에서 8% 정도 되는데요. 제가 왜 이제 중국의 매출이 확대된다고 보냐면은, 지난해 말에 중국 쩌밍 병원하고 3년간 총 한 300억 규모의 필러 제품을 공급을 체결했죠. 그리고 지난해 말에 보면 중국 하이난 약품 감독 관리국으로부터 필러 공급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아마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매출로 잡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놓여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히날루산 H 필러 기업인 동사가 지금 개발 중인 지금 비만 치료제를 지금 전 임상을 마치고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본 임상을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을 밝혔죠. 이거는 기업 내용에 들어가시면 그게 개발 본부장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사업도 뛰어들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중국 수혜주,
그 다음은 비만 치료제에서 또 다른 저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핫한 키워드가 두 개나 있네요. 중국 관련주들 요즘 들어서 고공행진을 펼치는데 이에 따른 수혜주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 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다. 두 가지를 보자면은 사실 차트도 좀 봐주세요. 상장한 이후에 이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뚫어낼 수 있을지 그렇다면 그 다음에 목표치는 얼마를 봐야 될지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세워주시죠. 네,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이제 상당히 많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보시면은 거래량이 최근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터지는 게 400만 주, 500만 주가 좀 연속적으로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상당 기간 동안 이 종목이 무상 정자하고 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런 물량의 그것도 충분히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본격적인 상승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물량 소화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의 제가 매수 가격은요. 내일이 이제 쉬는 날이니까 8월 16일 날, 수요일 날 시초가를 제가 매수 목표가를 제가 제시해드리겠고 시초가에서 매수하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은 1차 매도 목표가를 얼마를 제가 제시해드리냐. 1차, 2차, 3차인데 1차가 9,400원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 2차가 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3차가 11,000원 정도를 제가 제시해 드리는데, 요 1차는 빠르면은 제가 봤을 때 뭐 일주일 정도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빠르면. 그 다음은 만 원과 11,000원 정도를 한 1개월 이상 내다보는 그런 전략이고요. 손절 라인은 6,900원으로 손절 라인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 비중은 20%. 이렇게 하면 가지고 한번 매매해 보신다면 뭐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꼼꼼하게 세워주셨네요. 1차, 2차, 3차 목표가에다가 또 손절 라인까지 주셨는데요. 앞으로 바이오 플러스도 관심 종목에 이렇게 놓고 또 접근 전략 감안해서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일 잘 쉬시고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이 종목 현재 주가가 8,000원대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 들어가 있죠. 8,390원 현재 호가상으로는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가운데서도 이 종목은 4%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차로는 짧게 잤습니다. 9,400원이 1차 목표가고요. 그 위로는 10,000원, 그 위로 3차 목표가는 11,000원까지 설정이 됐습니다. 손절 라인을 다소 좀 넓게 잡았다는 점도 특징이 되는데요. 이 종목 아래쪽으로 좀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봅니다. 6,900원 여유 있게 이 종목 들고 가봐도 좋겠다라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6,900원 손절 라인까지 설정이 됐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바이오 플러스였고요. 오늘 장 마치고 나서 이제 휴일 생각에 시장을 놓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이후를 준비하는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시죠. 그래서 장 마치고 나서도 계속 시장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소식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3시 40분입니다. 김복만 전문가 유튜브에서 여러분을 만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김복만의 마감 브리핑, 김복만의 맥점 매매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김복만 전문가가 맥점을 어떻게 잡는지 지금 시장에서의 맥점은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시에는 마제스터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나는 2차전지 아직 궁금하다. 언제 재접근할 것인가. 이런 매매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4시에 토마토 증권 통해서 마제스터 전문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였습니다.